이번 수업부터에서 프랙티컬 XMPP 제가 나눠드린 책들입니다. 게시판에 통해서 말씀드렸죠. 혹시 이 책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은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프랙티컬 XMPP 이 책이 대략 240페이지 정도예요. 상당히 짧고도 요약이 잘 되어 있습니다. 책을 통해서 XMPP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. 그런 다음에 우리 제일 첫 번째 코딩되는 것이 어디부터 코딩을 하나요? 스페이스 웹부터 코딩을 하잖아요. 요 스페이스 웹 코딩의 진행을 바로 들어갈 겁니다. 그리고 스페이스 웹 코딩 자체는 여기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요 아이디하고 패스워드하고 나눠드리고 싶은데 아쉽게도 지금 그게 안 돼요. 구글에서는 지금 팀 주피터로 해서 codeedkorea@gmail.com으로 돼 있잖아요. 이걸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해요. 근데 이 아이디를 같이 쓸 수가 없어요. 아쉽게도 구글에서 그 장소를 막아놨어요. 그래서 이거 저기 보안을 해가지고 하나의 아이디를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없으니까 여기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서버를 같이 이용을 했으면 싶은데 이걸 같이 이용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봤더니 요 아이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관리자로 제가 추가를 해놓을 겁니다. 여러분들을. 그러니까 지금 후원회원으로 들어와 계신 분들 각자를 여기 코리아라고 하는 서버 있잖아요. 프로젝트 있잖아요. 이 프로젝트에 멤버로서 관리자로서 다 넣어놓을 테니까 넣어놓으면 바로 여러분들의 아이디로 여기 로그인이 들어올 겁니다. 그래서 여기 보면 IM 있죠? IM의 코리아라고 하는 데 들어오고 요게 좀 상당히 조금 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의 사용 방법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요것이 보면은 지금 codeedkorea@gmail.com 요거 하나만 지금 달랑 있잖아요. 팀 주피터 돼 있죠. 그리고 두 개는 자동으로 지금 생성되어 있는 겁니다. 요거는 이제 구글의 앱 엔진, 클라우드 앱 엔진, 컴퓨터 엔진에서 만든 거고 요거는 구글 API 서비스 어카운트 둘 다 봇입니다. 봇에서 만들어 놓은 거고 사용자는 현재 codeedkorea 하나만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이메일 주소를 여기다가 다 올려놓을 테니까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. 그런데 이메일 주소 중에서 지메일 안 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지메일 아이디를 쓰면은 여기에 조금 더 좋습니다. 쓰기가. 그래서 지메일 아직 안 쓰시는 분들은 지메일 아이디 만들어서 메일로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그 메일 주소로 해서 요 관리자, 그죠? 관리자로서 제가 퍼미션에다 올려놓을게요. 그래서 그러면 오너 한 사람인데 오너로 넣든지 에디터로 넣든지 하여튼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클라우드 플랫폼에 만들어진 그룹, 그죠? 프로젝트, 프로젝트와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포함된 가상 서버, 가상 서버를 통해서 앞으로 진행할 실습들을 같이 저와 같이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수업의 목적 자체는 요 스페이스 웹. 그죠? 첫째 주제가 스페이스 웹이에요. 이 스페이스 웹을 코딩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, 그게 XMPP입니다. XMPP를 공부를 하고, 그리고 XMPP를 익히고, 그리고 스페이스 웹은 이 XMPP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XMPP하고는 좀 다른 점이 많이 있어요. 그 어떻게 다른지, 그걸 어떻게 또 다르게 전환시켜 나가는지, 그것들을 이 교재를 통해서 같이 앞으로 한 3-4일 정도면 될 것 같네요. 3-4일 정도 같이 할 겁니다. 그러면은 요 수업을 마쳤을 때는 여러분들이 스페이스 웹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XMPP 서브 클러스터의 작동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가상 서버를 만들고 생성하고 거기다가 XMPP 서버를 설정하고 그 XMPP 서버를 다시 우리가 조작하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다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수업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은 프랙티컬 XMPP란 교재고 그 XMPP 자체는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? 기존의 HTTP와는 다릅니다. HTTP는 원 디렉셔널 커뮤니케이션. 가장 이제 기본 일반적인 것이 브라우저가 요청을 하면은 서버에게 리퀘스트를 보내면은 그럼 서버가 브라우저에게 리플라이를 보내는, 그죠? 브라우저는 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클라이언트가 되겠죠, 그죠? 이런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. 그래서 브라우저가 서버를 부르는 거지, 서버가 브라우저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, 그죠? HTTP. 우리가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웹 서버에 접속을 하는 거지,
웹 서버가 우리 컴퓨터에 접속이 오는 거 아니잖아요. 그죠? 그런데 XMPP는 바이디렉셔널입니다. 바이디렉셔널. 그래서 우리가 이걸 쓰는 거예요. 그리고 따라서 양방향입니다. 서버와 브라우저. 브라우저와 서버 사이에 양방향으로 데이터가 이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원래는 이제 XMPP는 브라우저로 쓰는 건 아니에요. 또 XMPP를 쓰는 제버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것을 브라우저로 쓸 수 있도록 또 만들어 놨어요. 브라우저로 될 수 있도록. 이게 XMPP for the web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로 통해 가지고 지금은 브라우저도 지원을 합니다. 그래서 제버드뿐만 아니라 요거 둘 다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렇게 해서 이 XMPP의 기본적인 동작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스페이스 웹부터 코딩 들어갑니다. 스페이스 웹은 이거는 굉장히 많은 서버 클러스터예요. 서버 페더레이션으로 할게요. 서버 페더레이션. 그러니까 대략 나중에 다 이게 작성됐다고 하면은 뭐 100만 대 정도의 서버가 구성이 될 겁니다. 이게 월드가 되죠. 세계 전역을 포괄하는 100만 대의 XMPP 서버가 될 텐데 이걸 100만 대를 다 만든다는 건 돈이 엄청 드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. 대략 한 10대 정도만 만들 겁니다. 10대 정도만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할게. 시뮬레이션인데 이걸 어디서 하느냐니까 구글 방금 봤던 클라우드 플랫폼 GCF라고 할까요? 클라우드 GCP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. 그러면은 요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다음 바로 수업 주제로서 클라우드 플랫폼의 기본적인 구성, 그죠? 기본적인 구성과 작동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요거는 저기 매 비용은 제가 연동 카드 하나 연동시켜 놨으니까 여러분도 들어오셔서 써더라도 서버를 만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은 여러분들이 부담 안 하셔도 됩니다. 제가 빠져나가도록 만들어 놨고 그리고 지금은 사용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뭐 기껏해야 30명, 40명, 뭐 100명 안팎이니까 그 비용 자체는 한 달에 그렇게 많은 부담이 되진 않을 겁니다. 그런데 7월달, 8월달에 실제 런칭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사용자 수가 엄청 늘어날 거 아니에요. 그때는 아마 비용이 좀 들 거예요. 그때 뭐 만 명, 10만 명 단위가 되게 되면은 그때는 그때 필요한 나름대로의 어떤 파이낸싱을 가지고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. 자, 요겁니다. 그래서 이거 한 3, 4일 정도에서 XMPP 끝내고 그리고 이어서 또 3, 4일 정도에서 스페이스 웹까지 코딩을 골격을 잡아 나가는 걸 할 거예요. 요거는 루아로 해 나가야 되니까 요 루아도 강의가 좀 빠진 게 좀 있단 말이에요. 그것도 이번에 같이 올리겠습니다. 이것도 한 3, 4일 정도면 될 거예요. 한 절반 정도는 제가 강의를 올려놓은 것 같은데 절반 정도 남았지 싶네요. 남아있는 것들 처리를 하고 그리고 XMPP 요 책도 끝까지 한번 쭉 저와 같이 XMPP 실습 자체를 여기서 합니다. 실습도 여기서 해요. 클라우드 요 플랫폼에서 굉장히 재밌습니다. 그래서 지금 코리아라고 하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다 가상 서버도 지금은 달랑 하나만 있습니다만 그것을 몇 개를 서버를 더 설정을 해서 그런 다음에 여기서 또 우리 까는 서버 이름이 플러스D라고 하는 서버를 쓸 거예요. 플러스D라고 하는 XMPP 서버입니다. PP 서버를 설정을 해서 그런 다음에 진행을 쭉 해나갈 겁니다.